그리고 남편을 향해 으름장을 뒀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떤 얘기 아내분이 밝혔는지 함께 보시죠. 방청석에 있는 아내. 남편 변호사에게 노란하고 있지 않냐?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라. 라는 초유의 으름장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 치러라.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을 아내분이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라는 좀 고민도 좀 돼볼 상황 같은데 저거 무슨 말일까요? 정법전 저 무슨 말일까요? 당신 혼자 재판 치러라. 그러면은 내 말대로 안 하면 뭐 변호사비 안 대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내 조력 이제 없을 테니까 자기 알아서 해라 뭐 그냥 홧김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글쎄요. 일단 변호사비는요. 아마 이제 그 처음에 선임할 때 다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더 들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아내의 말은 별로 이렇게 그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 그런데 심적인 압박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감옥에 이렇게 그 구치소에서 독방에 이렇게 갇혀 있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변호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이제 우리 가족이 나를 응원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부인이 아무리 남편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그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게 사실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 뭐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탄원서에 본인이 스스로 민주당원임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중의 지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으로서의 지위와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후자에 더 방점을 두겠다라고 남편한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부인이 시시콜콜하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뭐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대북 자금 관련해가지고 뭐 이화영 부지사가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본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네네. 얼마나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니 앵커는 예. 같은 기자지만 부인한테 뭐 오늘 누구랑 뭐 했고 오늘 어디 뭐 취재했고 다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대충 뭐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런데 그런 은밀한 이야기를 부인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부인이 다 알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거는 넘겨짚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야기와 본인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보고를 두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두고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재판 후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들어보시죠.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심정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점심사에 좀 입장 정리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혼란스럽고 변호사님이 오늘 안 오시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남편께서 오해가 있다고 한 건 좀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 부지사 말고 이전 부지사 아내의 입장까지 기자들이 취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데 박용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다들 지금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라고 두 번 본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님은 또 민주화운동하고서 투옥됐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 지금 아내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옥바라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 그렇게 해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 저는 이제 어제 그 법정에서의 상황에서 제일 좀 황당했던 게 그럼 앞으로 가족 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또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인 고립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외롭게 느끼고 그래서 본인의 그 불안, 정서적 불안을 검찰이 뱀처럼 잘 악용해서 진술을 변복시키고 몰고 가고 있다, 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건데 정작 이제 가족인 부인이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뭐지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깥에 많은 동지들이 있고 당신을 믿어주는 가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오히려 용기를 낼 텐데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더 고립감을 느낀다, 남편이.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검찰이 사람을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가족도 손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약간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이제 입장 중에 하나는 검찰이 자꾸 이화영 부지사에게 뭐 회유, 협박, 그리고 외롭게 한다, 뭐 독방에 가둬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만나러 가기도 해야 되겠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혼자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상황은 그리고 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자필 서신을 또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진술이 바뀌었댄다. 이거 뭐지? 근데 또 그거를 번복하는 자필 편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뭐지? 근데 어제 상황은 또 뭐지? 이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핵심은 검찰이 압박을 했다고 그러면 불법적 상황이 있었느냐, 그게 무엇이냐를 이화영 부지사와 그리고 가족 그리고 민주당에 관련돼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원들께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특히나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그 피고인을 불러서 진술을 번복하게 압박을 가는 거 완전히 불법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밝혀서 검찰의 이 관련된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판 전략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과 뭐 그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다음 기일까지는 정리가 빨리 돼서 이 재판 전체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나 가족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의 뭐 법률위원회와 검찰 뭐 탄압 대책위가 있는데요. 이 대책위 입장에서는 회유가 있다. 예. 그리고 본인도 그래서 그 진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까지는 의원들에게 공유가 됐는데 어떻게 그 압박을 하고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직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압박하고 있다,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누가 이화영을 압박하고 회유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